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무TV입니다. 오늘은 또 악기 전체 수리 해볼 시간인데요. 오늘 전체 수리 할 색소폰은 야마하 275 알토 색소폰입니다. 275는 지금의 280 색소폰의 전신 악기인데 뭐 구형이라고 해도 되죠. 사실 근데 뭐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은 280이랑 275랑 그렇게 다를 게 없어 보여요. 전체 수리하는 이유는 일단은 패드의 경화 상태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경화 상태가 조금 심각해서 패드는 새 걸로 교체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패드 다 싹 교체하면서 그리고 전체적인 악기 클리닝 다 하고 그리고 뭐 크게 악기가 뭔가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악기 한번 좀 살펴보면서 수리할 곳들은 전부 다 좀 수리를 해 가면서 전체 수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악기 자세히 보면서 어느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리 하기 전에 문제 있는 부분 체크를 먼저 해야겠죠. 자, 지금 딱 여기 화면에 딱 거슬리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여기 조금 살짝 이렇게 콕 찍힌 부분이 있는데 이거 덴트 수리 살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악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석구석 이렇게 조금 침자국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물 세척하면서 다 제거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패드 상태를 이렇게 보시면 패드가 경화가 조금 많이 되었어요. 패드는 교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음 부분 패드 같은 경우는 경화가 조금 많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소모품 펠트라든지 코르크 이런 것들도 조금 오래된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다 싹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 하이 E키가 조금 휘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수리점에 가서 수리를 하셨는데 수리를 하시고 나서 이 부분이 조금 상처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 조금 악기 닦으면서 폴리싱 하면서 그나마 조금 보기 편할 수 있도록 조금 작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악기 분해를 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서 조금 문제 있는 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악기 분해 다 했고요. 지금 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데미지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패드 분리하고 키컵 수평 잘 맞는지 체크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토널 마찬가지로 수평 잘 맞는지 또 체크해서 수평 안 맞으면 또 수평화 작업하고 그리고 물세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세척 하기 전에 다 여기에 붙어있는 이런 뭐 이런 펠트라든지 뭐 코르크 그리고 패드 다 제거해야겠죠. 패드 제거하는 작업부터 해서 작업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사용될 패드는 저희 용무TV에서 자체 제작하는 야베스 패드인데요. 최고급 양피 가죽의 최상피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수 능력도 좋고 수명도 굉장히 길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레조네이터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야마 스타일의 플라스틱 레조네이터로 다 이렇게 끼워둔 상태인데 뒷부분 살짝 녹여가지고 고정시킨 다음에 키컵에 장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착할 때 사용될 접착제는 늘 그랬듯이 쉘락 사용해서 쉘락 이 패드 뒷면에다가 녹여가지고 접착을 하고요. 쉘락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요즘에는 뭐 거의 기본이죠. 기본적으로 다 요즘에는 다 쉘락을 쓰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쉘락 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쉘락으로 접착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기 다 패드 교체하고 지금 다 조립까지 완성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쪽에 있던 덴트도 말끔하게 다 폈고요. 코르크라든지 펠트 이런 것들 다 오리지널 야마 색깔인 빨간색으로 다 교체를 다 했고요. 코르크도 다 알맞게 접착을 했습니다. 조립한 상태에서 키들 다 밀착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키 잠궈 놓은 상태에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잠궈 놨다가 정밀하게 세팅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연해보고 이제 출고가 됩니다. 자, 그러면 네코르크 교체하고 키 잠궈 놨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악기 수리 다 마쳤고요. 완전히 조립도 다 하고 클리닝까지 다 한 상태입니다. 지금 앞서 들었다시피 악기 굉장히 패드랑 키컵 밀착 굉장히 잘 되고, 그렇다는 거는 굉장히 소리가 쉽게 잘 이렇게 쭉 악기를 호흡이 쭉 악기를 통해서 잘 빠져나갈 거라는 뜻이죠. 일단은 뭐 덴트 수리 한 거, 덴트 있는 것들도 다 자잘자잘하게 조금 찍힌 부분들 복원 다 했고, 악기 굉장히 프레쉬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 275 모델, 야마 275나 요즘에 나오고 있는 280 모델들 같은 경우는 중고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는 악기잖아요. 구매를 하시고 내가 이제 연주하다가 뭔가 좀 좋은 악기로 바꿔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입문용으로 구매하셨던 악기는 판매하시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280이나 이 입문용 악기들이 중고로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야마하 패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커스텀 등급의 패드들처럼 좋은 패드는 아니어서, 이렇게 악기를 쓰다가 전체 수리를 한번 하면 굉장히 또 좋은 악기로 새 거 같이 변하니까 그렇게 수리를 해 가면서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전체 수리하는 비용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악기 가격을 봤을 때 조금 부담되는 가격은 맞긴 하죠. 예를 들어서 조금 여러분들께서 악기를 야마 280을 이런 입문용 악기 조금 저렴하게 구입을 하셨다면 전체 수리를 하고 쓰시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리 잘 됐는지 한번 시연해보고 손님분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악기 연주를 해봤는데요. 악기 뭐 전체적으로 밸런스 좋게 소리 잘 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입문용 악기들, 275나 280 악기들은 여러분들께서 전체 수리를 하시는 게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용문TV에서는 이 275, 280 악기를 전체 수리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스페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바라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악기 수리를 대충 한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있는 이 악기처럼 소리 잘 나는 상태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연락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